부탁한 건? 그거 내 PC에서 볼 수 있게 해놨어. 접속 코드. 고마워. 에넷셋으로는 복귀하지 않을 겁니다. 너 국장의 한말 때문인가 본데 그거 신경 쓸 거 없다. 아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뭔데? 아직 국내에 들어와 있는 아이리스의 실체가 모두 드러난 게 아니라면서 청와대에서도 네가 그 배우를 조사해 주길 바란다고 들었는데. 2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깊이 잠들 수 있었어요. 다시 그 악몽 속으로 들어가는 거 좀 겁납니다. 알았다. 근데 너무 쉽게 결정짓지 말고 좀 쉬었다가 다시 생각해. 미정이는? 저요. 왜? 무슨 일 있어? 미정이 오늘 안 나왔습니다. 어? 연락도 안 되고요. 이 자식이 지금 어느 때인데. 빨리 불러내. 네. 아무 생각 안 해. 그리고 그럴 수 있어서 너무 편하고. 그냥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저 바다를 보는 대로 느끼기만 하면 되니까. 나도
복잡한 생각 안 하고 현준 씨 보이는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좋아. 어디 갔다 와? 만날 사람이 좀 있어가지고. 누구? 나 대학교 때 친구인데 여기 제주 사람이랑 결혼해서 감귤 농장하고 있거든. 벌써 애가 둘인 거 있지? 완전 귀여워.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무슨 책 제목이 이래? 9.11 테러 때 아버지를 잃은 9살짜리 어린애 얘긴데 왠지 나랑 처지도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치료제 역할을 한다고 할까? 확실한 치료제 놔두고 머리 복잡하게 뭐 이런 걸 봐. 뭔데? 슬슬 치료 시작해볼까? 네, 저예요. 지금 어디예요? 네, 알겠어요.
상황 보고. 터널을 이동 중이다. 현재까지 특이사항 없다. 네, 실장님. 너 빨리 복귀해야겠다. 말씀드렸잖아요. 저 정말 136장하고 진상 이송주에 탈출했어! 헬기 보냈으니까 빨리 와! 여보세요? 실장님. 죽은 어성식을 제외하곤 모두 사라졔어요. 부속 요원들은요? 응급실로 이송 중인 한 명만 빼고 모두 사망했습니다. 나야. 알았어. 응급실로 이송 중이던 요원마저 사망했습니다. 호승차 공격은 첫 공격 시작부터 작전을 마치고 사라질 때까지 10분을 안 남겼을 겁니다. 호승차를 공격한 놈들은 소대병력 이상의 특수훈련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이 호승차량의 경로와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까요? 이 호송 계획은 호송을 맡은 요원 외에 국정원 내부에서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쪽에도 경로와 시간을 아는 사람은 유광 국장님과 나뿐입니다. 그 도주한 자들의 행방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추적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위성 추적은요? 터널이 많은 산악지대여서 위성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국외로 도주할 경우를 대비해서 빨리 모든 조치를 취하세요. 이 건은 NSS에서 맡아주십시오. 국정원에 그렇게 협조하도록 요청을 해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긴 어떻게 구한 건가? 본사에서 준비했습니다. 백산입니다. 네, 방금 도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은 델타포스 출신이고 본사가 운영하는 PMC인 시빌 밀리터리 서비스 소속입니다. 코소보와 다르푸르 분쟁 지역에서 미군을 지원하고 아프간에서 활동하다 이번 임무 수행을 위해 들어왔습니다. 시에라레온 비밀 캠프의 군사 양성 교관들입니다. 최고의 용병들을 만들어내는 친구들이죠. 앞으로 모든 작전 지시는 진사호가 맡는다.